이게 카라이 파니어랑 이건 아니고 빵 이렇게 시켰어. 식사를 먹고 돌아다녀야지. 네, 잘 먹겠습니다. 와, 내가 인도에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이게. 존나 맛있다. 장난 아니야. 와, 무슨 아무튼 맛있어. 두부 약간 뜨거운 빵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아, 열심히 먹고 있어 지금. 단디님의 단디의 것도 있고 사진도 있고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아, 염소 애들 봐, 새끼들 열나 귀여워. 새끼들이 막 보이는데 열나 귀여워. 아, 소들도 장난 아니야. 엄청 막 엄청 막 그냥 길이를 그냥 무법자들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막 돌아다녀. 라즈기른 스테이션에 왔습니다. 기차가 3시인데 10시 체크아웃해서 밥 먹고 와, 한 2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가냐. 여기 엄청 작은데 여긴. 바라나시가 진짜 엄청 큰 데였구나. 라즈기르에 와 있습니다. 이게 인도는 확실히 넓어갖고 이 도시가는 하여튼 뭐 택시로 가도 되겠지 돈을 쓰면. 근데 기차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제일 편해. 뭐 버스도 많아서 좋은 것 같기도 하다. 그치? 그러니까 버스 내린 데서 그냥 파트너 하면서 버스를 타도 될 뻔했는데. 일단 기차는 그냥 딱 시간대로 오고 내 자리가 딱 뭔가 좀 컨펌이 다 돼 있잖아.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다려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도 안 써 있어. 이거 같은데? 03249 30분 이거거든? 이게 파트너인가? 오겠지? 앱으로 그거 한 건데, 확인한 건데. 앉아서 넷플릭스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저거 왜 타고 가라고 막 그러네. 3시에 파트너 간다 그러니까 그냥 가셔. 그 도착하면 파트너 도착하면 7시 되니까 기차를 타기 전에 뭘 먹어야겠는데. 아우, 별 게 없네 여긴. 엄청 총구석인 것 같아. 엄청 총구석은 아니지 그래도 여긴. 뭔가 좀 적당한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 앞에 뭐 맞는데 메뉴가 다 힌두어로 돼 있어. 힌디어. 그래도 뭐 일단 프라이드 라이스라고 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다. 나왔습니다. 오, 이거 뭐 맛있겠다. 뭔가 맛있겠습니다.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와, 이 소스들이 엄청 맛있어. 저거는 겨자고 이거는 고추장이고 이게 진짜 맛있어. 좀 매콤한데 이거 좀 하나씩 먹으면 좀더 깔끔해져. 좋습니다. 지금 3시, 1시 반인데 요 기차가 2시간 있다가 간대. 내가 탈 기차가 이거야. 엄청 길어 기차. 한 저 앞이야. 그래도 에어컨이 있는 예약 리저브드. 가야지. 내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빨리 와서. 사람이 없어. 이거 31번. 이게 내 거야, 내 자리. 그냥 여기서 파트너 갔는데도 하루를 까먹는구나. 어쩔 수 없지, 그치?
때도 앉아 있으니까 좋다. 그래서 넷플릭스 보면서 한 시간 반만 기다리면 돼. The future depends on what you do today. What you do today. 마트마 간디의 150주년 기념인가 봐. 와. 출발합니다. 나는 이미 쿠션 넣고 누웠어. 확실히 내가 보니까 여기 인도 사람들은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 거리가 이렇게 아주 멀지 않으니까. 여긴 많이 안 타시네. 거의 다 왔습니다. 와, 이거 근데 폭이 엄청 넓어. 기차 폭이.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엄청 넓네. 좌우로 우리나라 기차 한 1.5배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 정도 되는 거 아니야? 드디어 파트나에 왔습니다. 원래 한 20분 정도 늦은 것 같았는데 와, 다 와가지고 저 플랫폼을 못 받았었나봐. 저기서 한 30분 기다리더니 7시 10분이네 그래도 아주 많이 늦진 않았습니다. 여기는 파트나는 엄청 대도시지. 뭔가 문명의 냄새가 느껴져서 좋다. 파트나에 왔습니다. 여기는 파트나. 파트나는 2000 아쇼카 왕의 도시다. 아쇼카 왕의 도시. 2000년의 역사가 넘는 도시지. 2200년, 2300년 되겠다, 그치? 예. 여기가 파탈리푸트나라고 그랬대, 옛날에. 파탈리푸트나. 거기 뭐지? 원래 그 마가다국의 그 라즈기르가 저쪽에 수도였는데, 관계가 물이 적은 거야,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래서 여기는 바로 갠지스강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수도를 일로 옮겼어. 마우리 왕조 때. 그래서 그 아쇼카 왕 때는 여기가 수도였습니다. 여기도 한번. 이라 도시야, 도시. 나는 역시 시티를 좋아하는 것 같아. 핫 앤 콜드 베버리지. 좋구나. 인력거를 타고 파트나 시내에 있습니다. 내일 쿠시나가루로 가야 되는데 표를 사야 돼. 이게 기차표 사는 것도 일이에요. 근데 내가 기본을 생각 안 했어. 일단 스테이션에서 한번 가서 좀 알아보려고. 일단 파트나 스테이션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 걸어가 되는데 40원 달라고 하시네. 40루피. 아침에 파트나 시내입니다. 파트나 레일 스테이션에 왔습니다. 와, 진짜 사람 많다. 어저께 드라이브 아저씨가 얘기한 대로 too much 피플이 많다 그랬더니 too much. 여기 앞에 힌두교 사원이 하나 있대. 저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네. 진짜 표를 살 수 있을까 여기서? 일단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켓 카운터에 샀어.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해야지. 맞아. 사이가 좀 빡세긴 한데 어쨌든 이런 뭔가를 폼을 다 작성해가지고 할 수 있네. 좋아. 그레이. 비행기 엄청 아까워. 여기는 파트나역 앞입니다. 엄청 분주합니다. 이제 뭔가 좀 나도 한 2주차에 거의 다가오니까 자신이 생겼어. 자신이 생겼습니다. 여기는 부다 스마리티 파크래. 여기에서 박물관 쪽으로 가려고 좀 걸어오다 보니까 그런 게 있네. 입장료가 있는데 들어가 볼까? 공원 안에 들어왔습니다. 공원 안에 들어온 데는 20루피야.
근데 카탈리프트라 카루나 스투파 저 안에 들어가려면 50루피야. 30루피를 더 내야 되지. 저거는 달라이라마가 인도에 요청해서 지은 스투파래. 와, 가봐야지 그래도. 엄청 시원하다. 파틀리푸트라 카루나 스투파. 다른 데는 그냥 일반적인 공원인데 요게 이제 좀 특이하네. 파틀리푸트라, 저게 이제 파트나의 원래 이름이, 아 옛날 이름이야. 옛날에 이제 파틀리푸트라, 아쇼카 왕의 수도지. 그렇습니다. 저쪽에서 올라왔고, 아마 저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역시 파트나는 그리고 아파트 같은데, 그치? 맨션들이 이렇게 보인다, 그쵸? 뭐 델리 쪽 이런 붐바이나 이런 데는 어마무시하지, 그치? 거기야 뭐 거의 한 빅시티지. 아. 안쪽에 저런 불단 하나가 중심에 있는데 가드가 막 핸드폰으로 촬영을 못하게 하시네. 네. 저런 불단이 가운데 센터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없어. 아, 파트나 뮤지엄에 왔는데 공사 중이래. 아, 못 들어가. 여기 무슨 부처님 거 어디야, 바이샬리에서 나온 부처님 사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보러 왔는데, 아, 리모델링 하시나봐. 못 들어갑니다. 뭐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습니다. 나중에 어디 통도사 이런 데 가서 봐야겠다. 보여주나? 아무나 안 보여주겠지. 안타깝습니다만.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길을 가보니까, 걷다 보니까 기아 모터스가 있어. 인도분들 기아차 많이 사주세요. 저는 지금 골가르 공원에 있습니다. 골가르는, 골가르는 저거야. 아주 그냥 멋있게 생겼다, 그치? 아, 되게 인상적으로 생겼습니다.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저런 거는? 원통은 아니고, 둥근, 돔형이라 그래야 되나? 네. 요, 골가르는 곡물창고입니다, 곡물창고. 그래서 직경이 125m에, 125m에 둘레가 있다 했지? 직경은 아니고, 둘레가 125m에 높이가 30m에. 상당히 으리으리합니다. 이게 지금 1786년에 이 엄청 그 기근이 왔었나봐. 비가 안 오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영국의 동인도 회사에서 이 골가를 만들었대. 그래서 이거 만들어갖고 뭐 전역에 있는 일단 곡물을 모았겠지. 그래서 기근을 놔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곡물을 만들기 위해서 5년 동안 이걸 만들었는데 얘를 실제 곡물 창고로 사용한 일은 없었다네. 나 지금 여기 뭐지? 구글에 이제 인도인이 쓴 걸 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변화 오시고 Sorry? Take a picture? Me? Sure. Okay, no worries. 저분들이랑 같이 단체 사진 찍어드리고 단체 사진 찍었어. 혹시 내가 신기한가 봐. 외국인 관광객이 이게 보면 나도 좀 여기 돌아다녀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나같이 이렇게 혼자 여행하는 사람이 동양인 저 나 딱 혼자 이 사람들 동양인이지 딱 한 명이야 나. 그렇더라고. 이게 여기 그렇잖아. 내가 이 어제 그 드라이버랑 바이샬리에 유적을 갔는데 그 사람은 몰라. 바이샬리 인도인들은 관심 없어. 그게 뭐 석가의 유물탑이야. 그 다음에 뭐 마지막 안거를 지금 대림정사요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으더라고.
위치도 막 물어서 물어서 가시더라고. 아,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신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어쨌든 골가르 파트나에서는 그래도 좀 약간 아주 묘한 건 아니지만 역사적인 장소이긴 합니다. 이 나무를 보니 역사를 시간의 무게가 느껴진다. 다시 발푼을 팔아서 샤바타 두어라는 두어인데 두어인지는 모르겠다. 네, 문을 보러 왔습니다. 약간 뭐 개선문이나 독립문 같은 저기 있는 저 문이거든요. 원래 앵글을 이렇게 앞쪽에서 이렇게 딱 들어올라는데 앞쪽에 가니까 이 사이드로 해서 들어가라고 하더라고. 아, 그래서 문을 보러 왔습니다. 여기 확실히 뭐 이런 공원 같은 데는 여기는 무료고 아까 골가는 10원 10루피 내고 들어왔습니다. 공원 같은 데는 한적해. 아, 도심은 진짜 시끄럽지 분주한데 확실히 한적합니다. 도가 와, 저 위에도 아쇼카의 석주에 있는 저 있네. 그 위에 사장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세 마리. 저기 신형이 세 마리고 어떻게 그 뭐지 바이샬레에 있는 구형은 한 마리만 있던 것 같더라. 네. 샤바티드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참 큽니다 문이. 근데 문이 이렇게 딱 도로 한가운데 있었으면은 이건 뭐 너무 시끄러웠을 수도 있겠다. 어쨌든 여기 이 갠지스강 역에 있어. 여기 저쪽에 좀 특이한 건물이 있던데 저게 이제 콘서트홀인 것 같아요. 저 음악이 좀 뜬금없긴 하다. 그렇죠? 저기 아마 뭐 결혼 사진 같은 거 찍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 막 좋아하신다고 들으면서 이게 이제 어떤 인도인이 여기 방문해가지고 적은 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상징적인 문이 이 범인도 마우리아 제국의 형태로 잘 나타내고 있고 이것이 이제 인도의 문명을 싹 틔우는 이 비아르의 땅에서 이 인도의 문명이 싹 트는 씨앗이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네. 몰라.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그래. 저기 저 법륜 돌아가는 거 있잖아. 저거 인도 국기에 있는 거. 저것도 아쇼카 왕의 그 석주에 달려 있지. 저 위에 문 꼭대기 문 위에 있는 저 사자 세 마리도 아쇼카 석주에 있는 그거 달지. 아, 그러하옵니다. 참 저 음악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좀 뜬금없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형태입니다. 저기 아까 그 문 뒤에 있는 그건데 무슨 콘서트홀인 것 같아. 콘서트홀. 나마스테. 나마스테. 사람들이다. 엄청 밝아. 여기 시골 도시라서 그런지 시골은 아니지. 그래도 여기 비아르의 주도인데 삶이 조금 그래도 농촌이라 그래야 되나? 저쪽 촌보다는 조금 풍족하신 것들 같아.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간디 메이단. 간디 메이단이야. 마하트마 간디의 광장. 메이단이 광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빌리옹. 파빌리옹이라고 그러나? 간디 메이단. 그래서 여기서 뭐 독립
독립을 위한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되게 많이 열렸었나 봐. 그래서 또 간디와 독립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장소다. 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저 보니까 Sorry? My camera. I can't see your camera. Here is it. Namaste, hello. Namaste. Have a nice day. 저게 지금 간디의 마하트마 간디의 동상이 저기 있네. 그렇습니다. 애들 내가 한국인이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신기한가 봐. 저 사람 눈에는 뭐 내가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모르겠지. 근데 내가 진짜 이제 파트너는 3일째 있는 거잖아. 와 진짜 나 같은 이 동아시아인은 극동아시아인은 한 명도 없어. 진짜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었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간디 사진을 또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디도 진짜 위대한 인물인데 너무 내가 아는 게 없다 이분에 대해서는. 영화를 옛날에 본 것 같기도 한데 관련된 영화를 그렇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 자 지금 파트나의 중심부 간디 메이단에 있습니다.